교단총회 참관 활동을 해온 기독 시민단체들이 60대 이상 남성 목사와 장로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단총회에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생들을 주축으로 한 스쿨처치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 CBMC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코로나19 위기 속 일터 선교의 소명을 일깨우는 선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도림교회에서 큰 불이 발생했습니다. 불은 1시간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은 주로 60대 이상 남성 목사와 장로를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때문에 연령과 성별의 제한 없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단도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교회개혁 실천연대 등 기독 시민단체들은 기울어진 교단총회 권력의 분산을 위해 여성과 청년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로 60대 이상 남성 목사와 장로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단총회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기울어진 교단총회 권력 구조를 여성과 청년에게도 분산시켜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교단총회 참관 활동을 해온 교회개혁실천연대 등 기독시민단체들은 주요 교단총회에 참관한 뒤 정책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선 교단총회의 성불평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 반신원 팀장은 여성은 남성과 똑같이 신학을 전공해도 차별적 직위와 처우를 받는다며 교단총회는 여성에게도 동등한 대표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단의 여성 관련 문제점의 어떤 표면적인 원인은 여성 안수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여성에게 동등 대표직을 인정하지 않는 남녀 위계적인 교회 직분 제도 그리고 남성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 있다고 볼 수 청년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교회 공동체의 개방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하성웅 총무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다양한 세대들이 교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대별 할당제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교단총회는 개척교회가 다양한 연령과 성별의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교회 조직과 운영의 그런 모델을 제공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척교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교회 안에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로교단의 정기총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 교회개혁 실천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올해도 교단총회 참관 활동을 통해 한국교회의 변화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앞서 보도에선 청년이 교회를 떠나는 현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으로 세우는 일은 급변하는 시대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도록 돕는 건 쉽지 않은데요. 이런 가운데 교실 안 자발적 예배 모임 스쿨처치가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조유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 제1고등학교에 다니는 김경건 군은 초등학교 때 처음 스쿨처치를 접했습니다. 스쿨처치란 학생들이 교실에서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임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주축으로 작은 교회가 세워지는 형태입니다. 김경건 군은 초등학생들이 3355 모여 운동장과 교실 등을 돌아다니며 기도회를 여는 것을 보고 스쿨처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 고등학교에서도 스쿨처치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던 스쿨처치 그냥 공동체 하나의 모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들이 있다 보니까 더 갈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국내 스쿨처치 사역에 앞장서온 이정현 나도훈 목사는 최근 얘들아 학교를 부탁해 책을 출판하고 페스티벌을 여는 등 실제 사역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암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정현 목사는 2011년에 군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스쿨처치를 시작한 이후 군산의 약 40개 중고등학교로 기도 모임을 확산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전도돼 당시 이 목사가 사역하던 군산 드림교회를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너희가 바꿔야 된다. 이제 그런 어떤 도전을 주는 가운데 이 스쿨처치 운동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공간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온전한 크리스찬으로서 빛과 소금의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저는 스쿨처치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는 온택트 스쿨처치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부르면 어느 지역이건 찾아가는 스탠드그라운드 대표 나도훈 목사는 모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쿨처치 방법을 알려달라며 남 목사에게 연락해오는 청년들을 위해 매주 화요일 금요일 전국의 중고등학교 연합 온라인 기도 모임을 진행 중입니다. 온오프라인 소그룹 스쿨처치도 만들었습니다. 각 조에 리더를 세워 매달 2회씩 조별로 모임하며 미션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게 해주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뭔가 위로도 받고 신앙 회복 드러나고 오히려 이제 밖에서 어른들은 또는 사역자분들은 조력자가 되어주고 더욱더 주인공인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모임을 할 수 있는 스쿨처치 사역자들에 따르면 전국 500여 개의 학교에서 스쿨처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청소년 예배자들을 통해 학교가 복음으로 물들길 기대합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 코로나19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영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도 예외는 아닌데요. 한국 CBMC가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선교대회를 열어 지난 70년간의 일터 선교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기독 경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은 한국 기독실업인회 한국 CBMC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란 주제로 제47차 CBMC 한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CBMC 한국대회는 기독실업인과 전문인들이 함께 예배하며 일터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회복하는 선교대회입니다. 대회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대회엔 국내외 3천여 명의 회원이 함께했습니다. 한국 CBMC는 1951년 9월 창립 이래 지난 70년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선교 사명을 놓지 않고 새로운 변곡점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전도와 양육, 리더십 개발, 그리고 일터 변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의 변화가 바탕이 되어서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CBMC는 예배와 특강, 회원들의 간증 등을 통해 일터 소명을 일깨우고 경영에 필요한 지혜와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이삭토스트 김하경 대표는 1995년 3평짜리 가게에서 국내 820개에 달하는 가맹점을 운영하게 된 간증을 나눴습니다. 김 대표는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재료를 공급하면서 가맹비를 받지 않고 수익 일부를 사회봉사에 기부하는 등 나눔 경영으로 여러 표창을 받은 인물입니다. 김 대표는 성경 원리대로 사니 축복이 따라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경 말씀과 저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사회 법규에 맞는가, 이 두 가지만 기준했습니다. 성실, 공의, 정직을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의 촉도를 가름하는 기준으로 삼았고 주 이삭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저는 책임을 다해야 하는 신부님꾼의 역할자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대회에선 한국 CBMC의 406개 국내외 지회 가운데 4곳을 선정해 전도와 교육, 성장 이야기와 같은 생생한 간증을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CBMC 회원들은 채팅창을 통해 실시간으로 받은 은혜를 나눴습니다. 한국 CBMC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고 전문인 리더들을 양성하기 위해 대회 이후 올 연말까지 지회 간 소통과 모임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48차 CBMC 한국대회는 성령의 감동으로란 주제로 내년 8월 부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 23일 오전 11시쯤 서울 영등포구 도림교회 도림비전센터에서 불이 나 1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 3층은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작업자 3명이 무사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압을 벌였고 영등포구는 다량의 연기가 발생해 주의해달라는 재난문자를 주민들에게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3층 공사 현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23일 본부 감독회장실에서 코로나 팬데믹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들을 위한 긴급 지원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감리회 본부는 감리교 세계선교협의회의 절박한 요청에 따라
긴급 지원금 총 3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1천만 원이 우선 지원됐습니다. 시니어 선교 한국이 이달 26일부터 양일간 글로벌 컨퍼런스를 온라인 줌으로 개최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주제로 현 시대 속 시니어들의 선교적 역할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MZ세대에 대한 이해를 위한 특강과 할렐루야 교회 김승욱 목사의 메시지, 선교사들의 간증 등이 마련됩니다. 등록과 문의는 시니어 선교 한국 전화나 이메일, 카카오톡 아이디로 하면 됩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원승재 선교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지난 18일 대전 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서 진행된 광복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의 유해 안장식에 부산 소망교회 원승재 목사와 대전제일교회 성도가 초청돼 추모에 참여했습니다. 원목사는 이날 사단법인 여천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 우원식 국회의원을 비롯한 70여 추모객들에게 손 태극기를 전달했고 홍범도 장군 추모 기도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그동안 공급 차질이 빚어졌던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 701만 회분이 향후 2주간 순차적으로 국내에 공급됩니다. 그중 일부인 101만 회분이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나머지 600만 회분은 9월 첫째 주까지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9월 물량에 대해 모더나와 계속 협의할 방침이며 공급될 물량을 언제 누구에게 사용할지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재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서 비극적인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탈레반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인파가 몰려 아수라장이 된 카불 공항에서는 두 살 아기가 압사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유일한 외부 탈출구인 카불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서는 지금까지 최소 40명이 숨졌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해 해외 미군 기지에 아프가니스탄 피란민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미국 내 일부 주와 한국, 일본, 독일, 코소보 등의 미군 기지가 거론됐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논의된 바가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고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난민 일부라도 받아들이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세계인이 즐기는 또 하나의 축제, 2020 도쿄 패럴림픽이 막을 올립니다. 도쿄 패럴림픽은 24일 오후 8시 일본 도쿄 신주쿠의 국립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5일까지 13일간 펼쳐집니다. 이번 패럴림픽에는 약 160개국과 4,400명 규모의 선수단이 참가해 22개 종목 539개 메달 이벤트에서 경쟁하게 됩니다. 한국은 14개 종목에 선수, 코치 등을 합해 선수단 159명이 참가합니다. 올해 2분기 밥상 물가가 크게 오르자 소득 하위 20%인 저소득층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즉 1분위 가구가 2분기에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에 지출한 월 평균 금액은 24만 4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2% 늘었습니다. 소득은 줄었는데 물가는 계속 상승하면서 2분기 내 집 중 한 집은 번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은 적자 살림을 기록했습니다. 허리케인 헨리가 미국 동북부 해안에 접근하면서 뉴욕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헨리는 오전 11시쯤 1등급 허리케인에서 열대성 폭풍으로 격화됐으나 인구가 많은 동북부 일대에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특히 21일 센트럴파크에는 113mm의 비가 내려 종전 기록인 지난 1888년에 106mm를 깨뜨리고 뉴욕시 하루 강수량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 상반기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에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친환경차 판매량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발표한 산업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완성차 판매량은 4,142만 4천대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6% 줄었습니다. 친환경차 판매량은 올해 상반기 494만 8천대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약 125%, 하반기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오늘은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다가 저녁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남부와 제주는 100에서 300mm, 중부와 서해는 50에서 150mm입니다.
태풍이 지나고 난 뒤에도 당분간 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수요일엔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경남권과 제주도에선 목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선 대선을 준비하며 청년 인재 찾기가 한창입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 교회도 청년 복음화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대안으로 총회에서도 다양한 연령의 구성원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제 교단들의 총회 시즌이 다가옵니다. 코로나가 바꾼 신앙 환경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